오줌 싸개. 오줌 싸개 인형과 찬물과 뜨거운 물을 준비합니다. 먼저 오줌 싸개 인형에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찬물 속에 잠시 동안 담그입니다. 잠시 후 오줌 싸개 인형을 찬물에서 꺼낸 후 수조 위에 넣고 뜨거운 물을 인형 위로 부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봅니다. 오줌 싸개 인형에서 오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줌 싸개 인형은 샤를의 법칙을 이용하여 인형이 오줌을 싸도록 만든 과학 완구입니다. 인형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안쪽 기체의 온도와 부피가 증가하면서 작은 구멍으로 공기방울이 나옵니다. 인형을 찬물에 담그면 안쪽 기체의 온도가 낮아져 부피가 감소하면서 찬물이 작은 구멍을 통해 인형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인형에 찬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몸체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쪽 기체의 온도와 부피가 다시 증가하면서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던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요구르트 병에 빨대를 꽂은 후 뚜껑과 빨대 사이에 틈새가 없이 막은 다음 더운 물과 얼음 물에 넣으면서 물의 높이 변화를 살펴보는 온도계 만들기로 응용하여 실험해 볼 수 있다.